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뉴스들 차례대로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3분기 미국의 GDP 확정치는 2.3%로 발표가 났는데요. 잠정치였던 2.1%를 크게 상회한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공급망 제약과 소비 둔화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크게 둔화가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2분기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6.7%로 확정된 바가 있기 때문에 실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2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미국의 1분기 GDP 같은 경우는 2%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2분기의 경우에는 2.5%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를 이끈 건 전기차 업종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6% 넘게 뛰면서 $1,000 선 위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주식을 매각하고 있다라는 이슈와 함께 오버행 이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는 꾸준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간밤에 이제 주식을 팔 만큼 다 팔았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크게 힘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는 약 140억 달러 넘는 수준 으로 주식을 매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트위터를 통해서 올해 세금으로 110억 달러 이상을 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일론 머스크는 지금까지 캘리포니아는 기회의 땅이었지만 이제는 규제의 땅이 돼버렸다라는 비판도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제너럴 모터스인데 제너럴 모터스 측에서 전기차 부품 판매를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요. 주가가 거의 3% 가깝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예, 전기자동차 부품 세트를 판매를 해서 앞으로 모든 차가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전기화 이 부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200억 달러의 시장이 이를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고 제너럴 모터스가 이 시장에서 매출을 2배 이상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런스지에서는 자율주행차 기술 기업에게는 더 큰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증시에 관련 기업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FDA 측에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에 대해서 긴급 사용을 허가를 한 건데요. 오미크론에 맞설 새로운 도구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정부에서는 1,000만 코스의 구매를 선계약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